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첫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누르하치는 하늘의 도움을 받아 아주 큰 나라를 만들었고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또한 누르하치는 살아있을 때 말하기를 만일 여러 아들이 없었다면 내가 어찌 했겠는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 여러 아들로 하여금 정치를 하게 하고자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장남이 정권을 잡으면 장남은 어려서부터 편협하여 다른 사람을 포용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렇다고 만일 동생에게 넘겨주면 그 동생은 형을 돌보지 않을 것이고 고난을 넘으려 할 것이니 어찌 동생에게 권력을 넘기겠는가라고 했습니다. 결국 누르하치는 동생인 수르하치와 장남인 추익 모두 참살합니다. 누르하치는 만력 11년, 그러니까 1587년에 13개 갑옷을 가지고 기병한 후 30년을 싸워왔으며 정치 풍상을 겪으면서 어렵게 강대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창업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으면서 더더구나 권력을 향한 투쟁이 잔혹하고 무정하다는 것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누르하치는 중국 역사상 최후 왕조를 세운 인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징기스칸 이래 400년 동안 전 세계에서 나타난 적이 없는 군사 천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에 관하여는 사학계에서조차 논쟁이 끊이질 않았고 확실한 정설 또한 없습니다. 이 논쟁의 초점은 주로 그가 원숭아의 포화에 상처를 입은 후그 상처가 도져서 죽었는지 아니면 그가 독절을 앓았고 그로 인해 죽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를 조선에서 쓴 것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르하치는 영원 전투에서 중상을 입었고 명나라 장수 원숭아의 조롱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료에 따르면 1626년 68세 누르하치는 친히 6만 대군을 이끌고 남정에 나섭니다. 그리고 파죽지세로 내려가며 싸우지도 않고 8개 성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금방 병력을 이끌고 영원성 아래 도착합니다. 그리고 명나라 영원성을 지키는 수비장수는 원숭아니었습니다. 그는 누르하치의 투항 요구를 결연히 거절합니다. 그리고 친히 병사들과 백성 만 명을 이끌고 완강하게 수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원성에 11문의 홍위대포를 설치하여 쳐들어오는 누르하치 적을 맞을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홍위대포는 영원 전투에서 확실히 큰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사료 기재에 따르면 후금 군대의 공성 행동은 명나라 군의 맹렬한 화포 공격에 좌절되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성 아래에는 8기 관병의 시체가 산처럼 쌓였습니다. 그리고 공성을 하던 3일째 되던 날 후금 군대는 철군하여 돌아갑니다. 당시에 이렇게 위력이 큰 서양 화포의 맹렬한 공격을 받으면서 후금 대군의 총사령관이면서 친히 성 아래 가서 독전하던 누르하치는 당시 중상을 입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명나라와 후금의 기록체계는 모두 명확한 기록이 없습니다. 이에 마카오 역사 연구자인 김국평과 오지랑이 쓴 마카오와 임관정의 만청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명나라군이 사용한 신식 화기에 아무런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영원전투에서 누르하치가 부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김국평과 오지랑이 주장한 근거는 조선인 이설령이 저술한 춘파당일 월록에서 명확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누르하치는 영원전투에서 중상을 입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책의 기록에 따르면 조선의 역관인 한원은 사신단을 따라 명나라로 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원숭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원숭아는 그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영원 전투 때 그를 곁에 두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원은 친히 이번 전투 전과정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 전투가 끝난 후 원숭아는 일찍이 사신을 보내어 예물을 가지고 후금 군용으로 가서 누르와치에게 치겸합니다. 치겸이라는 말은 사죄라는 뜻인데 실제로는 조롱입니다. 그리고 노장 누르와치를 가리키면서 친히 천하를 횡행한 지 오래되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제 좋은 선물과 명마를 준비하여 선물로 보내니 다시 싸울 날짜를 정하자고 했던 것입니다. 이는 결국 누르와치를 조롱한 것입니다. 이 사료에는 명확히 누르와치가 영원전투에서 중상을 입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누르와치는 영원의 패배로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받고 우울해했던 것입니다. 또한 육체와 정신의 이중고통으로 이 노장 누르와치는 마침내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또한 명나라 기록에는 명나라 군대는 일찍이 대두목을 포를 쏘아 죽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는 이 대두목이 바로 누르와치라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명나라 사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영원전투에 관한 일부 기록에서 합리적인 해석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명희종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명나라의 병부상서 왕영광이 이렇게 주청을 올립니다. 영원전투에서 명나라 군대는 전후로 수천의 적을 부상 입게 했는데 그 안에는 두목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신하 고제는 이렇게 보고를 올립니다. 후금 군대가 공성을 할 때 명나라 군대를 포격으로 대두목을 죽였다. 이에 적은 홍포로 이 사람을 감아서 들고 갔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달려가면서 한편으로 대성 통곡을 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명나라 사람 장대는 그가 저술한 원숭한 열전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홍의대포로 죽인 적은 부지기수이다. 그리고 황룡망을 명중시키고 비왕 일명을 부상 입혔다라고 했습니다. 하여 적군은 전투가 불리하다고 여겨서 피역으로 시신을 싸매고 계속 통곡하며 철수했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에 김국평과 오지랑은 이를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한 것입니다. 상술한 사료에 언급한 추자 즉 대두목 비왕이 바로 누르와치 본인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일은 청나라 때 관서에서 누르와치의 죽음을 언급할 때면 모두 병사했다고 적은 것입니다. 그러나 무슨 병에 걸렸는지는 왕왕 모호하게 처리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김국평과 오지랑의 분석은 누르와치가 영원전투에서 대포에 부상을 입고 나중에 원숭안이라는 어린 친구에게 조롱을 받으니 심양으로 돌아간 후에도 계속 마음에 담아두었고 이에 노화가 치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상처가 악화되어 나중에 청하로 온청을 하러 가니 상처가 더욱 악화됐던 것입니다. 결국 병이 발작하여 죽은 것입니다. 이는 대포에 의한 부상은 누르와치가 죽은 중요한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청의 개국 군주는 서양 대포에 죽은 것입니다. 하여 군심이 흐트러지지 않기 위하여 총사령관의 죽음을 감추거나 늦게 보고하는 일은 다반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대담하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누르와치는 영원전투에서 부상을 입어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기 전에는 이것이 아마도 정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이 일에 대하여 결론을 거의 내리고 있을 쯤 청사 전문가인 이용빈은 조선사신 환원의 기록에서 관건 증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누르와치 죽음에 대하여 더 이상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을 때 이용빈은 만족굴기와 청제국건립이라는 책에서
누르하치가 대포에 상처를 입고 죽었다고 추정하는 사람의 핵심 증거인 조선사신 한원의 춘파 당일 월록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용빈이 제기한 의문점 하나는 조선 역관인 환웅까지도 누르하치가 먼저 이미 중상을 입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왜 영원을 수비하는 최고 장수인 원숭아니 더 잘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물며 원숭아는 사신을 후금 군용으로 보내어 상황을 살펴보기까지 했는데 만일 누르하치가 정말 몸에 부상을 입었었다면 당연히 이는 원숭아의 큰 공로입니다. 때문에 명군의 중대한 승리이기 때문에 원숭아 본인뿐만이 아니라 조정상하 문무백관들이 모두 이 일을 크게 써야만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군대 사기를 북돋워야 할 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숭아 본인의 영원 대첩에 대한 주절에서는 물론이고 또한 조정의 원숭아를 표창하는 성지 혹은 조정 신하들이 원숭아의 영원 대첩을 축하하는 자리에서마저도 누르하치가 부상당한 데 대하여는 단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문점 둘은 누르하치가 영원 전투에서 패전한 것은 1626년 1월인데 8월 20일 죽었습니다. 그동안 8개월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료 기재를 보면 이 8개월 동안 누르하치는 병치료를 하지 않고 그는 적극적으로 영원에 대한 재공격을 복수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월에는 친히 대군을 이끌고 몽골 카르카를 정벌한 것입니다. 또한 시라무렌으로 진군하여 공략하여 그들의 가축을 얻었습니다. 또한 5월에는 모문룡이 안산으로 진격합니다. 이에 후방이 급해지자 군대를 심양으로 되돌린 것입니다. 그리고 6월 몽골 컬친 초원에서 악파 홍대길이 내방하고 그는 친히 성곽 심리를 나가서 맞이합니다. 그러므로 이용빈은 누르하치가 영원 전투에서 중상을 입지 않았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르하치는 도대체 어떻게 죽음에 이르렀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용빈은 이렇게 본 것입니다. 누르하치가 심양에 들어온 후 첫째는 영원 패전으로 인해 전쟁터에서 그 유명하던 노장이 처음 전투에 나선 청년 장수 손에 패배를 했으니 이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매일 우울한 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나이가 많이 들어 체력이 쇠퇴했는데 오랫동안 전쟁터를 누비면서 피로에 지쳤고 그러다 보니 병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해 7월에 누르하치는 독저 즉 종기를 앓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대포로 인한 부상이 아니라 23일 청하의 탕천에서 요양을 합니다. 그리고 8월 7일 그의 병세는 돌연 악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11일 배를 타고 태자하를 내려가다가 흔하로 접어들었을 때 앞에서 맞이하려 나온 태비를 만나서 심양에서 40리 떨어진 계보에 도착했을 때 사망을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홍이 대포를 맞았다고 하는 그 시점부터 8개월 후 사망을 한 것입니다. 네, 신나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